와, 이거 뭐야? 커튼 대박인데, 이거? 존나 무섭게 연출돼 있네. 장비 한번 돌려볼게요. 대박, 대박, 또잉아, 대박. 와, 야, 너 부르니까. 야, 거짓말 아니야. 이거 역대급으로 반응. 지금. 빨간색 계속 들어와 있어. 미친 거 아니야? 되니까. 여기 되니까. 와. 와. 보여? 와. 와. 빨간색으로 엄청 들어오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엄마야, 씨발, 하지 마! 미친, 씨발! 아! 하지 마! 아, 이거 초면에 씨발년 소리 듣고 싶냐, 너? 야, 근데 대박이다. 야, 꾸영 보여? 야, 여러분, 이거 봐봐. 이거 미친 거야.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계속 빨간색 계속 돌고 있잖아. 와. 아니, 랄프야. 이거를 제대로 보여줘야 돼, 이건 진짜로. 봐봐. 땡겨봐, 줌을. 형 옷에 한번 대보실래요? 이거 불빛 잘 나오게 해봐, 제발. 그러면 꺼야지. 그리고 머리 한번 해볼게. 아, 이러면 너 욕먹어. 잠시만요. 와, 너무 눈뽕이다, 이거.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 나 그래, 코준아 소리 들었잖아. 하지 마시라. 죄송합니다, 형님들. 봐봐, 봐봐, 나 봐봐. 아니, 그거를 가까이 대야 돼. 조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가까이 대면은 초록색인지 무슨 색인지 다 보여. 네, 초록색 가려놓을게, 얘들아, 봐봐. 초록색 가려놓을게. 전혀 없어, 지금. 전혀 없지? 근데, 잘 보인다는데, 형님? 멀리서도? 지금 안 돼. 이거 봐. 봐봐, 지금 안 돼. 얘 갔나 봐. 또잉아, 가자! 같이 가. 아, 3층에서 이상한 소리 들려. 랄프야, 왜 그래? 어? 하지 마잉. 같이 가자. 먼저 가실래요, 도영님? 그래, 그게 낫겠다. 길을 찍어야 돼서. 또잉아, 너가 선발대로 먼저 이렇게 방들부터 저기 가. 그래서 네가 뭔가 발견하면 나한테 오라 그러고 방을 반반씩 보자. 어때? 좀 약간 루즈해 줄수 있으니까 갑시다. 이 방? 좁도 안 추운데? 여기 전화기가 엄청 많네. 여기 딱 전화 받.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야, 아, 또 있는 소리구나. 가자.
또인가 별거 없지?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고? 어디서? 여기 옆에 닫힌 데 있거든요? 어. 여기. 여기 옆에서 자꾸 여자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집 지나갔어요. 문 열기 싫어가지고. 과연 구라 치지 마. 진짜 구라 아니고 저는 귀 엄청 잘 들어요. 뭐라고 하는데? 이런 소리. 아. 나. 아, 근데 장난치는 거 귀신 분들이 싫어하시는데. 그 귀신 분들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난들 치지 마. 어? 여자 목소리 들렸어? 네. 너 여기 사람 심어놓거나 그런 거 없지? 없어요. 나오세요. 나오시라고요. 나와요. 저 들어가도 돼요? 와. 야, 여기 있네. 하지 마, 씨발! 아니 제가 지금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진짜. 아, 진짜 하지 말라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콩콩 소리 들어가지고. 와, 미쳤는데 빨간색? 야, 여기서 녹음 한번 해요. 야, 여기서 녹음하자. 다 들어와봐. 다 들어와. 밧줄이 왜 있어 여기? 아, 이 방 존나 쎄한데? 야, 또잉아. 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녹음기 켜봐. 밑으로 자꾸 이렇게 나오네. 밑으로 흘러가는 거 봐봐. 여기서 이렇게. 아, 이 방 좀 뭔가. 녹음 켰어? 아니, 어디지? 녹음할게. 이거 누르고. 이걸로 끄시면 돼. 이걸로 끄시면 되는데. 너 여자 목소리 들었다 그랬지? 네.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그냥 손도 가만히 있으셔야 돼. 알았어. 말하고 대답할 시간 주셔야 돼요? 네. 말하셔도 돼요. 이 방 들어오면서 이상한 기운을 좀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들어와서 기분이 나쁘셨어요? 불 끄자. 괜찮아, 괜찮아. 불 꺼. 불 끄고 해보겠습니다. 불 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들어오셔서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여기 왜 계신 거예요? 계시다면 쿵 소리 한 번만 내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 마라. 여기서 누가 장난치면 죽여버린다. 그땐 진짜로. 뭐 안 계신 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이 방에 문이 닫혀 있어서 좀 그렇네요. 예, 뭐 저희 뭐 잘 있다 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다음에 봐요. 바잉. 불 켜. 녹음 끝. 가자. 콘돔이다. 아니, 콘돔이 참 많네. 녹음 듣고 가시죠. 녹음? 네. 그래, 녹음 듣자. 나 여기 좀 앉아 있을게. 아. 하지 마. 아니, 너무 더럽잖아요. 아, 더러워도 어때? 재생? 네. 이번 들어오면서 이상한 기운을 좀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들어와서 기분이 나쁘셨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들어오셔서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여기 왜 계신 거예요? 야, 뭐야? 무슨 소리? 너 숨 쳤니? 저한테는 저 조금 좀. 야, 앉아봐. 이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또잉아 좀 앉아봐. 너 무서워? 아니 제가 이거. 반복 재생해서 들려드릴게요. 아니 여러분, 아 잠깐만 이거 아니 왜냐면 봐봐 아 씨발 잠깐만 이거 왜냐면 또잉이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하 하면은 하 어떤데? 그지 그지 귀신 소리 맞지 맞대니까? 어 맞다 어 맞네. 그지 소리 내지. 이거 들려주시면 돼. 들려줄게. 이거 반복되시는거든요? 여기 어 여기 맞네 여기 와 미쳤다 씨발 아니 여기서 뭐 했냐면은 들었지 여러분들? 입 벌리면서 이랬어. 이거 또잉의 소리 아니야.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허밍이라는 거예요. 이거 허밍이야? 어 귀신들이 보통 이렇게 귀신들이 자기가 있다고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귀에다가. 어 한 번 더 들려드려. 어 이게 형 숨소리가 아닌 게 형 톤이 아니에요. 맞아. 제 톤도 아니에요. 이거 내가 카페에다 나중에 한번 올리 홀통에 올릴 수 있지. 그리고 저희가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녹음이 좆된다. 아 이거 거짓말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갖고 멀어가지고 들리지도 않아. 그게 안 들려 원래는. 어 야 존나 신기하다. 이래서 다니는구나 너가. 재밌다. 들어봐. 다시 한번 들려줄게. 여기 좋겠다. 뭐야 이거? 제가 여기서 여자 소리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거 아니죠? 와 마스크 안에서 입을 벌려도 이 소리가 날 수가 없어. 와 야 대박이다 이거 존나 신기하다. 야 그래 왜 계신 거예요? 그래 내 소리는 이거야. 있어서 좀 다시 들려달래. 네, 저희도 자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봐봐. 나 숨소리는 중간에 들려. 이거 여자 숨소리 존나 크게 됐어. 대박이야.
왜냐면 중간에 숨 쉬는 소리 들어갔잖아. 그지? 또잉이 너 진짜 아니잖아. 왜냐면 또잉이가 목소리가 사실 약간 좀 중음이야. 잠시만 설치할게요. 배터리 껴야 될 것 같아요. 아, 배터리 좀 껴봐봐. 다시 한 장인들. 와 대박이다. 다시 한번 들려줄게 여러분들. 개신기하다. 오, 존나 신기해. 여기 와 코트님 혼자 녹음해 보실래요? 저희 장난 안 해 안 해 싫어 하지 마 나 안에서 그냥 장난 안 쳐 엄마 하지 마 원래 혼자 녹음하면 녹음 잘 돼요 아, 하지 마 에바야 아니 코트님 귀신이 없다 판통짜 신발인데요 일단 보조 배터리 좀 달게요, 여러분들. 미쳤다, 또잉아. 와, 이게 되네. 와. 말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진짜 신기하다. 제가 말씀드리면은 코트님 이렇게 들고 있었죠? 어 뒤에서 들린 게 아니라 코트님 이렇게 앞에서 들린 거예요 내 앞에 있었던 거야? 네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존나 이쁠 것 같아 목소리가 완전 미소녀 목소리야 어 그지 여자 맞는데 여자 목소리가 들어가긴 했는데 신기하네. 오케이 일단은 녹음기 갖고 있고. 혼자 녹음해보세요 누가. 아니 라이프님이 해보세요. 소영아 네가 녹음하고 오면 안 돼? 같은 여자끼리 대화가 더 통할 것 같은데. 아니요 여기 여자는 왜 있겠어요? 남자를 좋아하니까 있겠죠. 아 모텔에? 네. 저 아무래도 형보다는 제가 하는 거 맞는 것 같아. 너 해보려고? 너 할 수 있어? 네. 진짜 안 무서워? 야 날 붙여봐봐. 쫄보니까 제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거 한 번만 눌러주고 네. 너무 좋은 이거. 어디 정지 이건가요? 네 이거. 한 번 더 녹음하고 네. 자 갔다 오겠습니다. 불 끄고 하셔야 돼. 불 끄고 해. 불 끄고 해야 돼. 야 문 닫는다. 야 대박이다. 근데 너 진짜 아니야. 자 녹음하고. 너 진. 진짜로. 자 안녕하세요. 오토중.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여기 누구 계시면은 대답 한 번만 해주세요. 근데 형 마이크가 거기 있는데요? 안 되네. 다시 아니 저희가 방금 소리를 들어가지고 쿵쿵쿵 소리 들어가지고 근데 마이크가 커튼님한테 있어가지고 마이크 가지고 갈게요. 라이플 일로 와봐봐. 제가 할게요. 녹음 중인데 정지하면서 다시 마이크 이제 나 한 번만 찍어줘. 여러분 구라가 아니라 저 그 아니에요 근데 방금 내가 뭐라 그랬냐면 또잉한테 야 너지? 이랬는데 아니라고 고개 젓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랬었어. 저 아니에요. 저 진짜, 우리 주작 안 했어 진짜로. 저 다 그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다 들었을 거야. 어 마이크 받았습니다. 숨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레벨. 아, 다 들었잖아. 아니라. 어, 다 들었다 그러잖아. 가자 가자. 마이크 갔다 와.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저 갔다 오겠습니다. 어, 갔다 와. 자, 다시 왔고요. 저 둘은 너무 쫄봅니다, 형님들. 야무지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나. 자, 바로 거리 조절 분석 중. 안녕하세요. 혹시 방 안에 누가 계신가요? 혹시 여기 계시면은 여기 왜 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혹시 본인이 20대 초반이면은 쿵 소리 한번 내주세요.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 싫으면은 쿵 소리 한번 내주세요. 제가 흉가를 두 번째 오는데 이런 현상을 처음 겪거든요. 혹시 억울하게 돌아가셨나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끌면은 노잼이기 때문에 이거 정지 어디 있나요? 바로 가고요. 잘하시네요. 네. 다음에 퇴사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공포를 모르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 바보니까 좀 높이 막 좋았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앞에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내 거 핸드폰 어플해보니까 이걸로는 돼도 않겠다. 한번 들어보자. 혹시 여기 계시면은 여기 왜 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혹시 본인이 20대 초반이면은 콩소리 한번 내주세요.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 싫으면은 콩소리 한번 내주세요. 제가 흉가를 두 번째 오는데 이런 현상을 처음 겪거든요. 혹시 억울하게 돌아가셨나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내가 정리해줄게. 아까 그 숨소리, 랄프 숨소리네. 얘가 그냥 들숨내는 소리랑 똑같았어, 데시벨이. 그래요? 솔직히 나는 그런 주작을. 그래, 제가 기가 세서 그래. 형이 한번 녹음해야 될 것 같아. 갔다 오지. 내가? 네. 싫어. 서로 해서요, 이따가. 네? 재미없어, 근데 그거는. 그건 노잼이야. 어. 문 닫고 한번 쓱 하면은 반응해줄 것 같거든요. 내가 해보라고? 근데 니네가 장난칠 것 같아. 난 저 그게 싫어. 저 안 장난칠게. 진짜 자기만 안 칠게요. 장난치면 니네 세 글자가 죽은 거야. 네. 세 글자, 두 글자 다 죽어도 됩니다. 알아서 갔다 올게. 자! 코트 도전. 녹음기. 어, 좋아. 갈게. 마이크 앞에 있죠? 엄마. 불 끄고 가자. 안경, 안경. 어. 문 닫고 하셔야 되는데. 아이씨. 저 문 닫고 했어요. 문 열어놨어 이 사람아. 문 닫고 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있을게. 아 하지마. 그건 싫어. 빙의 되면 어떡하려 그래. 사람이 빙의가 잘 안 돼. 빙의는 제가 쓰러뜨려 드릴게요. 싫어하지 마. 간다. 오빠 들고 가셔야 돼. 먼지가 많이 쌓였나? 손도 엄청 엄청 작게 씌워야 돼. 이거 안 들고 가세요. 어. 손이 없네. 어? 뭔 소리야? 방금 이상한 소리 들렸죠? 들었지 니네? 네. 저기서 쿵쿵 소리 들었지?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어? 야 잠깐만 가보자. 뭐야? 아, 들었지 다들. 그래 시청자들 다 들었대. 쿵 하고 이 소리 맞지? 어 이건 진짜 들었어. 내 마이크에 들어갔어. 왜냐면 우리 귀로 다 들었잖아.
아니, 이 방으로 옮기셨나요? 녹음기 지금부터 한번 틀어줄래? 혼자 가시고 하셔야죠. 아, 그래. 이 EMF 들고 다니시는 거 빨간색 뜨는 그곳에 혼자 한번 해보세요. 아, 녹음할게. 이 방은 비교적 따뜻하네. 우리 그 소리가 났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여기야. 이 방이야. 쿵 하고. 근데 존나 잘 내지 않나 나? 맞지? 똑같지? 여기서 내가 해볼게. 맨 끝방이니까. 근데 EMF 들고 다니면서 해야 돼요. 내가 해볼게. 불 끈다. 여기서 녹음할 거야. EMF 아니 혼자 하셔야 돼. 문 닫지 마. 진짜 제발. 아 씨발 야. 니네 진짜 하지 마. 아, 너 거기 너 앉아 있어 니네. 빨리. 아, 문을 왜 닫어? 아씨. 아, 진짜. 한다 녹음. 방금. 안녕하세요. 방금 이상한 소리를 들었거든요. 야 잠깐만 나 못하겠어 얘들아. 아 잠깐만 나 이제 거짓말 아니라 내 앞에 누구 있는 것 같았고. 아 씨. 아 존나 무서워 이거 나락이 아니라. 아 씨. 다시 해볼게. 방금 쿵 소리와 함께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계십니까? 계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 그리고 조용히 있다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하지 마, 이 씨발! 채팅 보니까 족같네, 진짜! 일단 끌게요. 고용아, 끝났어. 아, 나 채팅창 돼. 미치겠어요, 미친놈들. 아, 채팅창, 씨. 뭐하니? 추워가지고 손 좀 녹이고 있었습니다. 분신 사봐요? 너무 춥다던데 진짜로. 네, 추워서 손 좀 녹이고 있었어. 가자. 녹음 한번 들어보자 우리. 들었습니다. 계십니까?
계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 그리고 조용히 있다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하지 마, 씨발! 채팅 보니까 족같네, 진짜! 일단 끊겨. 가자. 뭔 소리가 들렸다 그래? 뭔 소리가 들렸다 그래?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 자. 아, 허리 아파. 또잉아, 이거 허리가 왜 아파? 어? 귀신 붙으면 허리가 아픈 거야? 어깨는 안 아파. 어깨는 오히려 가벼워. 자, 3층. 자, 4층, 어? 어, 그래, 그래. 먼저 올라오겠습니다. 사탄이 위에서부터 이어지는 거네요. 꼭대기에서 충내놓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럼 막 몇 미터 되겠다. 한 몇십 미터 되겠는데? 이 커튼 자체가? 4층 없네요. 자, 지금 초록불. 와, 역대급. 역대급. 밖에 전기 흘러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 원래 4층이 없어요? 어, 4층 없어. 원래 병원 같은 데는 없어요. 아니야, 동아시아권에서는 4라는 숫자 자체가 죽음을 의미해가지고 없어. 그래도,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F라고 돼 있잖아. 겉에 보면 되게 미개한 미신인데. F요? 어. 아, 내가 숨 찬다, 잠깐만. 아, 거짓말 아니라. 와, 아까 나 끝방 들어갔는데 뭔가 쎄하더라고. 잠깐만 쉴게. 머리가 어지럽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지러운 게 그 고통에 막 그런 어지러운 게 아니라 그 그냥 이렇게 막 뭐가 흔드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거 바로잡는 게 너무 힘들어. 그 방에 딱 들어가고 불 꺼놓고 나 혼자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저기 하더라고 계속. 머리가 아프진 않아 솔직히. 근데 어? 뭐야? 와 미쳤다. 야 또잉아 너 아까 그 차에서 얘기했던 거 있지? 귀신이 귀에다 바람 분다고. 뒤에서 방금 바람이 그냥 이리로 가더다. 그 귀를 감지럽혔거든? 진짜요? 어. 이제 슬슬 반응이 오나 봐요. 지금 2시거든요. 2시가 왜? 귀신이 많이 돌아다니죠. 지금이? 와, 나 귀 센데 이거 대박이다. 와. 와. 방금 귀, 아, 이거 느껴본 사람들만 알 텐데. 네, 맞아요. 귀에다, 그러니까 이 느낌이야. 맞아요. 맞지? 네. 또 아니고. 네. 이렇게 찬바람 싹 불면서 여기서 확 지나가네. 이야, 소름 돋는다, 이거. 그래서 저희 계속 또 다니고 가요. 이야. 갑시다. 정신 차릴게. 정신 진짜 정신 차리고 나 안경 벗 안경 그냥 안 쓰고 다닐게. 그게 맞는 것 같아. 엄마 또 바람 부네. 이 씨발놈이 어떤 씹새끼야. 바람을 또 불어? 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 안 하더라. 어. 나 근데 진짜 지금 좀 화나거든?
왜 화나지? 빙의한 거니까. 아 거짓말 아니야. 이게 화가 나. 아니 빙 아 이거 뭐 약속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고 나 빙의 그 그런 거 안 하고. 아니면 호동님이 귀신이 없다고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아 굉장히 불쾌하네. 이 씨발 위에 누구야 이거? 어? 나 진짜 험한 소리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귀에다 바람을 불어?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마. 가자. 근데 고스트헌터 13기 요원 말로는 배고파서 그렇다는데. 어? 배가 고파서 화가 나는 거라는데. 너 지금 장난하냐? 장난 같아 지금 이게? 실제 상황이야. This is real shit. Okay? 가자. 조심해. 여기 방 보세요. 어. 닫혀 있습니다. 여기 방이죠. 여기. 여기 501호? 어, 순간 또 어지럽히네, 이 새끼가. 아씨, 하지 마. 하지 마. 왜 이러세요? 아, 잠깐만. 아, 하지 마. 아, 흔들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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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세요. 아.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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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요? 아, 라이프야 어깨 좀 잡아봐. 왜 이래요? 어깨 좀 잡아봐 빨리. 왜 이래요? 아유,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아! 노잼이니까 일어나시죠. 알았어. 무서워? 너 이거 자기 이 직업이 쉬워 보이냐? 사연 5살 먹고 이렇게 쉬워 보여? 쉽지 않아. 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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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어, 어. 왜? 소리 들렸어요. 에이, 아, 나 그 소리 나도 들었어. 근데 이건 이제 그 무슨 현상이냐면 나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그 그런 게 있어. 습기가 찼다가 이렇게 또 확 건조해졌다 이러면은 나무가 지들끼리 소리를 내는 거야. 그런 현상이 있단다. 방금 건 아니야. 나의 고스트 헌터로서 말씀드릴게요. 간다. 점심 먹을 것 같아. 이 방이 이 방은 그냥 딱 빈 방 느낌? 이 방은 안 추워. 진짜 내가 이거 다니 엄마. 어. 밧줄이 있네요 이거. 봐봐, 내가 괜찮다고 한 방은 진짜 초록색 그 자체야. 왠 줄 알아? 난 귀신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 이제. 왠 줄 알아? 방에 들어올 때 온기가 다르네. 귀신은 차갑네 일단. 그지? 이 방 들어올 때 내가 귀신 없다 그랬잖아. 진짜 없어. 그냥 초록색 그 자체야. 이거 봐. 없어. 그냥 봐봐. 방마다 너무 달라. 이거 봐. 어? 봐봐. 그러잖아. 거의 초록색이잖아. 그지? 들었니? 바람에 철문 닫힌 소리야? 여기 창문 그렇게 닫히는 거 아닌데? 아, 1층. 가자. 이 방 좀 세다.
이 방 한기 쎄? 엄마 야! 뭐야? 야 똥이가 이거 좀 너무 쎄한데? 들어와봐. 여기 지금 이 밧줄 보이니? 아니 나 근데 그 어지럽다고 했던 거 있잖아. 그게 여기 밧 여기 딱 밟자마자 그냥 어지러운 게 팍 또 확 또 도는데? 그래. 알았어. 자 이방 테스트 갈게. 비교적 너무나도 안전한 그런 방이네요. 근데 이 줄은 좀 굉장히 좀 그렇다. 근데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매듭이 이렇게 있지? 아 여기에. 근데 밧줄 가지고 이게 누가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야 이거? 아니 이거 때 그. 탈출용으로 레펠 그런 거 같은데? 네, 왜냐면 여기 거는 고리가 있어요. 일단 나 녹음기 줘봐. 여기 반응이 없어서 다른 데 줘요. 어? 여기 반응이 없어서 다른 데 줘요. 어 가자. 얘네들 들고 다니는 중에서 빨간색 빼면 해. 삐삐삐 뽀뽀뽀 삐삐뽀뽀뽀. 이 방 몇 호야? 505호요. 505? 404호죠, 거기. 그렇지. 404호. 갑시다. 어 여기 뭐야? 야 여기 엄마! 이런 씨발 새끼가 너 진짜 하지 말라 그랬지. 걸리네 말해. 하지 마. 나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들어갈게요. 와 이 방 개어 이 방 반응 역대급인데 똥인가? 여기 더러운데 여기 나 어지럽게 하는 게 너무 크다. 그지 너도 머리 아프지? 너도 슬슬 오니? 이게 그 흉가에서만 느껴진다는 그 머리 진동 그건가? 좆된다 이거. 열어봐도 되나? 난 여기를 막아놓은 이유가 궁금한데? 열어본다? 어? 니네 주작하니? 아무것도 없어. 가자. 어, 여기 뭐야? 뭐 연기 났네? 못 느꼈어, 방금? 네, 저 못 느꼈어. 코트님 기계 엄청 세신가 봐요. 왜? 그런 거 보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거짓말, 여기 너 뭐 여는 순간 여기서 연기 확 빠져나가던데? 귀신 아니에요? 저는 못 봤어요.
와, 나 오늘 좆된다. 선생님 약간 귀 세셔가지고 그런 거 잘 보시고 잘 듣는 것 같아요. 저거. 귀가 센 사람이 원래 그런 걸 잘 봐? 네. 원래는 반대 아니야? 정도 서 있잖아요. 왜, 뭐 있어? 아까 청문회 뭐 있었다고 하는데. 아, 구락하고 있네. 진짜 안 돼. 에이, 구라까지 마. 여기가 끝방이지? 여기 아예 없는 거지 이제. 1층에 장비하러 확인하러 가자. 위층 한층 더 있지 않나요? 한 층이 더 있다고? 아, 올라가니까. 근데 지하가 지하에 터질지 모르는데 지하가 노래방 하던 곳이거든요. 와, 좆되겠네. 가자. 근데 터질 저기 청문회 뭐 있나요? 없는데요. 아, 하지 마. 그냥 가. 뭘 한 거야? 뭐가 있다 그래. 다시 보기 있으면 클립 따가지고 올려주세요. 그래, 그래. 그거 볼게요. 잠깐, 창문, 저기 창문이 아니라 항문에 뭐가 있었다고? 옥상? 여기 위? 아, 근데 여기 되게 써있던 게 뭐냐면 여기서 거짓말 아니라 바람 불었단 말이야. 뒤에 창문 닫아져 있잖아. 어딘데? 여기? 가자. 근데 여기 좀 뭔가 그렇다. 빨간색 저거 뭐야? 박스. 그럼 어디지 창고? 또잉아. 또잉아. 존나 어지럽다 여기. 그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야, 이거 나 존나 흔드네 얘네들이. 그지? 와. 똑똑히 들어. 니네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나 청라 폭격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자꾸 나갔다 흔들고 그러는데 흔들지 마. 가자. 창고 같아요. 창고네? 엄마 하지 마, 씨발! 야. 발만, 재밌어? 발만 디뎠을 뿐입니다. 더 재밌게 해드릴까요? 문 닫으면 죽인다. 안 닫혀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들어와. 와, 나 여긴 못 가겠다. 나 여긴 못 가겠어. 밖이다. 가시다 밖에. 호리씨 보일까봐. 호리씨 보이면 안 돼? 안 되죠. 밖에 주민이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네요. 아, 그럼 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Go back. 여기 봉다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약간 뭐 무당옷 같은 거 아니에요? 맞네. 아, 근데 이건 진짜 만지기. 또잉아, 네가 만지면 안 돼? 뭔데요? 무당옷. 응? 와봐봐. 약간 옷이 노란색이랑 뭐 빨간색 섞여있는데? 만져봐, 빼봐. 아, 한복이네. 한복이야? 아, 한복 아니네. 뭐야, 그거잖아요, 그 카시... 아니, 그 식탁보인가? 식탁보 같은 거. 한복인 줄 알았네. 가자.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만 혼자 내려오면 안 돼. 아이씨, 너 왜 자꾸 그래? 귀신 없다고 안 웃었잖아. 왜 이렇게 쫄았어요? 귀신이 없어. 없는데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없지. 근데 혹시 모르지.
녹시자 본 적 있어? 아니,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근데 왜? 녹시자 없어서. 아, 근데 잠깐만. 너무 어지러워. 야, 조명 그만 비춰봐. 나 지금 너무 어지러워서 그러거든. 진심. 토할 것 같은 그런 건 없어요? 토할 것 같진 않은데, 숨 차서 어지러운 게 아니라. 아, 씨발, 나 잠깐만. 중간에 갈게, 나. 잠깐만. 재밌어. 먼저 가, 도영아. 지하를 가야 되는데. 장비. 그래, 장비 챙기러 가자. 어? 나 만져서 그래. 아, 너가 만져서? 차로 가자. 네? 지하로 가자. 지하. 아, 그래, 지하 가자. 아, 나 근데 나 지금 보지 말자. 나 정신 나갈 것 같아. 네, 나 차에서 보자 나중에. 차에서 보자 나중에. 지금 카페에 좀 올려주세요. 올라가세요. 카페에 좀 올려주세요. 간다. 지하 보자. 어디?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 아, 안 되구나. 네, 막혀 있어요. 잠시. 핸드 카메라 바꾸고 바로 가겠습니다. 따뜻하다 밖에 나오니까 진짜. 저 지금 셀프 카메라로 이렇게 몸 찍고 있어. 후드 하나 하실래? 아니. 괜찮지? 야, 내가 잡을게. 바닥 비춰야지 이럴 때는. 제 몸 찍고 있어요. 네 몸을 왜 찍어? 바닥을 비춰야 된다니까. 야, 사람들이 검은 하면 좋아하는 줄 아나? 오케이. 바닥 붙여, 바닥.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노래방 가야 돼. 여기야? 가는 길이 되게 험하네. 여기서 어디 가실 거예요? 노래방에서. 와, 열리는 소리 무슨 게임 사운드 같다, 그지? 소리 나는데요? 저 소리 말고. 뭔 소리? 먼저 가세요. 일단 문 좀 닫을게. 먼저 가세요. 진짜 들었어? 먼저 소리 나. 무슨 소리냐고? 약간 그 동굴 들어간다는 소리 있잖아요. 소리 나고. 카메라 제가 들고 있어요. 왜 그래? 아, 덩쿨? 야, 비춰봐. 얼굴만 비춰봐. 무서운데 여기? 여기 밑에가 물 차 있을 것 같은데요? 가볼게. 빨간색으로 부적 붙여놨어. 뭐야 이거? 물 찼네. 못 들어가네 뭔가. 물 아니야 이거? 물이에요. 이거 못 들어가요. 다 물이에요. 신발이 있다. 좀 당겨봐. 물이 아니라 얼음인데요? 얼음 내가 뒤덮을게. 뭐라고 적혀있어? 19세 미만 출입 고용 금지 없어. 내가 발 뒤덮을게. 언제 네. 깨져 물 올라오고 깨져. 아, 가고 싶은데 여기. 또 형아, 네가 먼저 발 뒤덮으면 안 돼? 아, 여기 왕당 옆에 맞아요. 무조건 빠져요. 무조건 빠져요. 제가 같이 다니던
형이 한번 빠져본 적 있어요. 네, 형이 자주 보행하면 괜찮은데 이게 사람은 번을 걸으니까 바로 빠집니다. 아, 씨, 와, 이거 가야 되는데 여기. 자주 보행은 가능한데. 아쉬우시면 여기서 공지사도 하고 다른 데로 옮기셔도 돼요. 가복, 야, 될 것 같은데? 안 돼. 아씨. 이거 뭔가 있는데? 신발. 신발 밑에 검은 거예요, 저거. 저거? 네. 동그란, 동그란데, 그냥? 물 빠지는 뭐 그런 거겠지, 뭐. 와, 여기 대박이다. 여기 천장 같은 데 봐봐. 여기 진짜 완전 스팟 죽인다. 아씨. 너무 아쉽다. 그래도 관리하는 건 물차니까. 아, 일단 아까 뭐 찍혔다 그러니까 가보자. 응, 404호에서 찍힌 거. 나락치는 새끼 바로 쳐내. 블랙 때려. 블랙 블랙 블랙. 차로 가자 일단. 아, 어지러운 게 좀 풀린다. 와, 밖이 이렇게 따뜻한 건 처음 느껴지네. 야, 어떻게. 야, 아 맞다, 여기 나오면 어깨 털고 머리 털고 하라 그랬잖아. 맞지? 하지마? 알았어, 안 할게. 가자. 차에 타자. 자, 뭐가 찍혔나 한번 보자. 여러분들은 이미 봤겠네, 맞지? 자, 다들 후레쉬도 끄세요. 또 형아, 여긴 다녀보니까 어떤 것 같아? 와, 창문에 뭐가 있었다고? 영상으로 봐야 된다고? 카페에 지금 있는 거야? 볼게. 장비. 와, 이건 진짜 신기하다. 카페 한번 들어가서 보여줘 봐봐, 랄프야. 왜? 뭔데? 말도 안 돼. 야, 지랄한다, 씨발. 이거. 뭐야? 아, 동영상으로 봐야지. 근데 창문에 빛이 비쳤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문이 열려 있던 거였어요, 이거. 랄프 하얀 티 안 입었는데, 얘들아. 저 검은 옷인데요? 저기 다 검은 옷이에요. 아, 근데 이거 명도 조절하니까 이렇게 보이네요. 와, 카페 봐봐, 얘들아. 눈동자 모양 있고. 여기서 분신사 봐야겠네. 네, 저희 다시 할까요? 왜 가? 분신사도 안 하세요? 그리고 다 랄프라고 하는데 창문이 비칠 수가 없다니까. 문이 열려 있던 거라니까요, 이게. 여기가 문이 열려 있었어요, 밖에. 난 누가 저기다가 저 뭐 사진 주작한 거 같은데. 영상으로 봐야 되나? 영상 없으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올리는데 어떻게.
유저 클립 한번 볼까? 알았어, 유저 클립 한번 봐볼게. 아, 왜 카페에 아무도 유저 클립을 안 올려줘? 랄프가 한번 찾아봐라. 에이, 말도 안 돼. 괜히, 아, 괜히 그 저 겁주지 마. 나는 다른 거보다 영상 찾았어? 볼까? 줘봐. 너도 아이폰 쓰니? 야, 아이폰들 여자들은 열어봐도 되나? 와, 나 근데 존나 덩치가 뭐야 이거?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이 꼭 지켰다. 난 여기를 막아놓은 이유가 궁금한데? 와, 대박이다. 나는 못 느꼈는데, 아까? 그 저기가 방충망 아니면 문이 뚫려 있어갖고 저렇게 사람이 비출 수가 없어. 방충망이었어요. 방충망. 방충망이지. 네. 다시 가서 확인해 보라고? 거기서 분신 사고 해보세요. 확인해 보라고? 죄송해요. 다시 확인하는 거는 다음에 할게요. 얘들아, 왜냐면 내가 좀 무서워. 오늘의 결론? 귀신은 있을 수도 있겠다. 이것이 나의 결론이야. 와, 근데 머리 어지럽게 하는 건 진짜 신기하다. 이게 그러니까 두통 같은 느낌이 아니고, 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가리, 뇌 한, 그냥 우리 사람 대가리 정중앙, 그러니까 그 시계로 따지면은 그냥 맨 가운데 초점, 그 가운데 머리 한 가운데가 휘르륵 도는 느낌이 드네. 꼭 무슨 바람개비 같은 게 들어갖고 그 안을 휘젓는 느낌이야. 와, 그래가지고 나 아까 정신 잡는데 존나 힘들었어. 아까 귀에다가 두 번 바람 누가 불고 나서 그 5층에서 느꼈던 거? 그 한기? 그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와, 이게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너무 신기했던 거는 밖에보다 안에가 시원했다는 거. 오늘 나락 치는 애들은 내가 싹 다 블랙 넣을 테니까 물타기 당했건 어쨌건 나중에 나한테 쪽지 보내지 마. 난 진짜 싹 다 블랙 때릴 거야. 하지 물타기 하지 말라. 나 분명히 얘기했어. 아, 그니까 지금 나 솔직히 무슨 느낌이냐면 기가 확 빨린 느낌? 그리고 또잉이가 아까 505 문 열었을 때 거기 벽에서 연기 확 지나간 거? 나 아직도 그 잔상 기억나. 연기가 뭐야? 혹시 이따가 나간 게 아닐까요? 넌 연기 본 적 없어 한 번도? 저는 연기보다 그러니까 코트님이 본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코트님 본 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연기가 그냥 그러니까 열고 랄프가 먼저 들어갔어. 들어가고 나서 연기가 이렇게 허여멀건한 게 이렇게 막 이렇게 있다가 확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랄프가 내 눈에 쪽에다가 후레쉬를 붙여갖고 그게 약간 좀 이렇게 있다가 눈 딱 감으면은 눈 감으면 이렇게 검은색에서 잔상 보이잖아. 빛에 대한 잔상. 그거일 수도 있지. 오늘 신기한 경험 진짜 많이 한다. 와. 카페 시체 있다고? 지랄하고 있어. 에이, 그건 시체 아니야.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박아놓은 그런 거야. 뭐 물 빠지는 구멍 뭐 그런 거겠지. 시체는 아니고. 몸에 소금 아직 안 뿌렸는데 집에 가가지고 굵은 소금으로다가 그냥 한번 싹 뿌려야 될 것 같긴 하다.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나 근데 지금 얘기하면 좀 약간 두통 살짝 있거든? 내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귀신들이. 귀신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귀신들이 원래 그래? 네, 귀신 사람들 내보내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귀가 귀 약한 사람은 귀 약한 사람한테는 장난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귀센 사람은 약간 아프게 하려는 게 있어요. 너 나가라고 여기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기분 나쁘니까.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 머리 한가운데 그냥 그 바람개비 넣어놓고 이렇게 확 돌리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나 오늘 이후로 진짜 귀신에 대해서 너무 속단하고 그런 식으로 시청자들 앞에서 가오 앉아봐야겠다. 왜냐하면 나 오늘 좀 이상한 거 느꼈거든. 처음 느껴보는 그런 기분? 다음 체험은 집으로 가요. 아, 나중에 또한번 가시면 여기 봐, 더 되는데. 센 데도 있어? 나 여기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기보다 더센데 있어요. 화성에. 화성? 조심 근데 다녀오세요. 나는 그 어떤 집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어.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돼. 스토리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자세히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버려진 데를 가는 거니까. 거기 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죠. 뭐 부동산 가가지고 물어보지 않는 이상. 오케이. 아니면은 다음에 뭐. 똥이 너도 인천 살지? 네. 야, 그러면은 2월 달에 한번 가자. 네, 2월 좋아요. 달마다 한 번씩 귀신 없다 컨텐츠 가자. 여름에는 좀 힘드신 거 아시죠? 왜? 냄새 많이 여름에는, 나? 아니 여름에는 풀 많은데, 그러니까 풀이 엄청 아, 웅성해져가지고, 우거져가지고. 네, 그런데 말고 이런 데밖에 못 가요. 그래? 제가 그 황천길 소리 들었을, 그 황천길 가라고 근데 했을 너 때, 왜 귀신한테 왜 황천길 가라고 했어? 그냥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그게 생겼어? 아니 저 항상 도발한다니까요. 원래 가면 도발해? 네. 도발행위. 네, 가서 거기 가서 한번 해봐요. 거기 진짜? 들어가는 길도 엄청 무서워요. 2월달에 가. 나왜 이러지? 아, 거짓말 아니야. 진짜, 머리 존나 아프네. 와. 나 머리. 아니, 방송하기 전에 밥 먹었어. 야, 진짜 신기하다. 나는 원래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겪어보지 못한 거에 대한 항상 그런 좀 속단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나 귀신에 대해서 오늘 뭔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흉가 와가지고 체험을 해보시면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오늘 기억나는 거는 귀에다 두번 바람 분 거. 그리고 아까 그거 녹음했을 때, 이거 했던 건 솔직히 랄프 숨소리였고. 아니에요. 아, 랄프 거야. 다시 들어보실래요? 제거 아니죠. 랄프님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제가 왜냐면, 멀리인데 그게 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그 랄프님 목소리가 데시벨로. 아니라 그 여자 목소리예요. 나는 진짜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아니? 그러니까. 너였어. 형은 아닌 것도 많다고 하잖아요. 넌 말을 왜 그렇게 하니? 이 씨발아. 말을 그렇게 하냐? 똑같은 새끼가. 한번 틀어볼래? 다시 한번 들어보자.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얼굴 벌에 쏘였냐고? 그러게. 어느새. 어느 사이에 내 얼굴에 벌이 쏘고 지나갔니? 독 퍼진다, 야. 진짜. 대박이다, 대박. 들어오면서 이상한 기운을 좀 느꼈습니다. 마이크 여기 있거든, 또 인가? 네, 잠시만요. 제가 떠볼게요. 어디서 들리죠?
그 부분이야? 또잉이가 지금 틀어주고 있어. 이거 아니에요. 라이프님 목소리 아니에요. 메아리에요 진짜로. 이렇게 하는 저거 숨 좋게 쉬어요. 한번 들어봐요. 저거 듣고 제 거랑 비교하면 되죠 아까. 아 여기다 대죠. 여기 아 그러네. 아 나 진짜 믿기 싫었는데 씨발 이거까지 여기 오 야 이거 좀 무섭다 씨발 이게 여기. 느린 거거든요? 여기 와 라이프님 목소리 아니에요 미쳤다. 또영이는 오늘 회사 쉬는 날이구나. 네. 존나 좋겠다. 아. 근데 목소리가 되게 예쁘네요. 그니까 네. 여자가 존나 가녀린 목소리를 가지고 있네. 네. 일단은 오늘 정말 새로운 체험을 했고. 아우 너무 기빨려갖고 여러분들 진짜 장난 아니네 이게 머릿속을 탁 헤집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갖고 오늘 목소리도 다시 들어보니까 꼭 진짜 맞는 것 같고 여기 도착해갖고 소나기 왔다가 그쳤다가 소나기 왔다가 한번 또 그치고 옆에 창문 딱 보니까 저쪽 집에서 그 센서가 지 혼자 딱 켜졌다가 탁 꺼지고 그거 나만 받고 올라가서 그 목소리 때문에 한번 놀라고 잠깐 중간에 걸터앉아 갖고 있는데 귀에 바람 두 번 들어와가지고 화났고 그 이후로 뭔가 계속 화나게끔 나를 만들었고 잠깐 주작했다가 맨 마지막 방 가가지고 또잉이가 문 열고 랄프 들어가고 중간에 그 연기 느껴졌던 거 그런 거 기억이 너무 생생하네 야 이건 진짜 여러분들 느껴봐야 될 것 같아 그 귀신 절대 안 믿으신 분들한테 내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라 제가 느끼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저 진짜 없는 줄만 알았는데 이거 굉장히 좀 너무 신기한 체험이었어요. 예. 와 순간 확 이게 느껴지는데 이거 진짜 되게 신기한 경험이다. 한번 여러분들도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흉가에. 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래 아무튼 저기 또잉이 오늘 너무 고생했다 야 네. 진짜 고생했고 네. 닌텐도 나 가질게 안 돼요 알겠어 또잉아 그러면은 어. 그 음성 파일 응 카페에다 좀 올려줘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아니 유튜브... 카페에 올려주면 카페에서 틀면 되지 방송에서 아 유튜브 편집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편집? 네 카페 올린 거 토대로 저기 하면 되지. 네가 내일이라도 올려주면 그거 틀게. 아, 네. 그거 가지고 할게. 아 고생했다 꼬잉 또잉아. 넌 집에서 여기까지 얼마 걸렸어? 한 시간? 한 시간 10분? 나도 한 시간 걸렸어. 네. 그 저 코트님 옛날에 사셨던 거기 살아요. 거기 주변 살아요. 간성거리 위에. 아 간성거리 쪽? 네. 거기선 별로 좋은 기억이 없었어요. 네. 조심히 들어가라 또잉아.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래 다음엔 좀 야 근데 원래 이 시간에 다녀야 되는 거지 흉가는. 네 맞아요. 그래 코로나 좀 나중에 좀 풀리고 저기 하면 밥이라도 좀 사줄게. 네. 집으로 가야 돼. 뭐 못 사줘서 미안하다 야. 괜찮아요. 그래 동이 네. 들어가고 네. 내일 잘 쉬어. 네 알겠습니다. 야 그 좀 그 카페에다 착장 죽창 그런 거 좀 하지 마. 아, 이제 안 하잖아요. 그래 그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좀 멈추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야, 넌 어땠냐? 재밌었어요. 여기 존나 스릴이 있었어. 솔직히 저는 스릴이 없었어요.
안 믿어서?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약간 좀 저는 귀신을 본다기보다는 그 같이 가는 사람이 약간 뭐 쫄거나 그러면 거기서 저는 이제 쾌락을 느끼거든요. 약간 좀 아쉬웠다. 이제 겁이 없기 때문에 전 지금도 혼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기 지랄한다. 진짜로 가능합니다. 물론 조금 쫄리긴 하겠죠. 지랄아 이거 봐 융신해. 505 찍고 올 수 있어? 505요? 어 가능은 하죠. 근데 네. 문제가 있어. 뭔가요? 네가 거기 갔다 올 동안 내가 여기서 무서워서 못 있겠어? 혼자서요? 혼자 있는 게 무서워. 그건 맞아. 어두운 거 보세요. 이게 암흑이야 여기 완전. 건물 안 아니더라도 밖에 있어도 무서워요 여기는. 어. 거짓말 아니라 여러분 봐봐. 빛이 없어가지고. 진짜 암흑 그 자체야 여기. 아무것도 없어. 어. 자 뇌절은 하지 맙시다. 어. 오늘 흉가체험 어떠셨는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좀 들어가고 내일 봅시다. 이제 2월 1일이고 뭐 한데 예. 무슨 일 있으면 혹시 공지 쓰도록 하겠고요. 내일 봬요. 매잉 안녕.